아, 오셨네요. 아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산악구조 되신. 야, 어쩐지 이게 몸이 또 상당히 좀 앉으시죠? 예. 발목 부상을 입으셨나 봐요? 머리 두 군데 열상이 있고. 손이랑 손을 다 같이 막 먹고 막 먹고 하신 분! 신고하신 분! 등산객을 지키는 북한산의 산신령이십니다. 서울 119 특수구조단 북한산 산악구조대 김진선 소방장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북한산이면 바로 요 근처 아닙니까? 어, 저 뒤쪽에 보이는 게 북한산 아닙니까? 어떤 게 북한산입니까? 정확하게. 저쪽. 저게 북한산이죠? 네, 네, 저쪽. 서울에 제일 높은 산이 북한산 백운대라고 해서 네네네네. 836m. 아, 그래요? 네. 저게 저 인수봉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제가 저 근처에 학교를. 왜냐면 저희 교가에 저 인수봉이 나와요. 아. 예. 인수봉 맑은 전기설인 언덕에. 아, 항상 그. 지영이 나오죠. 지영이. 그, 이름이. 나와요. 어디에 자리 잡은? 남산이의 자리 잡은 서울의 전. 그 나오죠. 예. 그쵸, 그쵸. 네. 서울 예전 안 나오셨잖아요. 아, 진짜 예전에 가고 싶어서 그 교과를. 아, 교과를 부르면 갈 수도 있다고 해서 남산 위에 자리 잡은 서울의 정. 그리고 예원예술대학교로 갔습니다. 이게 사실 그 이 북한산이 저기 보기도 그렇지만 상당히 산이 험준해요. 북한산 같은 경우는 암벽지대가 많고 바위면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라서 네. 많이 위험한 편입니다.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소방관님은 어떻게 좀 정상까지 한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요? 백운대를 목표로 하면 보통 사람들은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현장까지 가는데 40분. 와! 아, 좀 약간 좀... 진짜로. 그 진짜 경사가 진 곳인데 네. 그걸 쉬면 안 돼요, 저희는. 보는 눈도 있고 저희는 산악구조대. 아, 진짜로. 보는 눈이 있구나. 네. 산악구조대가 출동 아, 나가는데 아, 그럼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산악구조대인데 올라가면서 아우 야 이거 올라가면 힘드냐 이거 안 되잖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뛰는 건 아닙니다. 절대 뛰지 않고요. 아, 뭔지 알겠어요. 이거 속보라고 하죠. 빠른 걸음으로 계속 올라가는. 이게 왜냐하면은 그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죠. 아, 맞습니다. 그 지금 이게 어우 하체가 와. 산을 계속 오르내리시고 체력 단련하시니까 아, 예. 와. 그러니까 하루에 이게 산을 몇 번 오르내리시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출동이 아니. 더라도 저희가 이제 매번 산을 갑니다. 가서서 뭘? 훈련도 하고 운동도 하고 순찰도 가고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저희는. 아니 그 산악구조대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소방 공무원이 된 지 16년 차고요. 그리고 산악구조대 근무는 이제 6년이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일선 소방서 구조대에서 아, 구조부도 하시고 네, 했었고요. 네. 어떻게 16년 동안 뭐 이 부서 저 부서 있었지만 어디가 좀 제일 잘 맞으세요? 산악구조가 제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몸이 최적의 상태예요. 아, 지금이요? 그 전보다 예. 아~ 아마 관리를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네. 안 힘든 부서가 어디 있겠냐면은 산악구조대가 정말 힘들다라고 전 진짜 얘기 들었거든요. 어디... 막 다치신 분들을 이제 네. 모시고 내려와야 되고 아니, 왜냐면 한데... 전체적으로 힘이 진짜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체력이. 왜냐면 내리막에 막 그냥 내리막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비탈길에. 비탈길에 막... 아, 맞아요. 예. 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저 몸도 거기에 맞춰진 것 같기도 하고. 100kg 되시는 분들도 저희 간혹 두 명에서 이제 들 것으로 해서 어깨에다 짊어지고 내려간 적이 있는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지금 입술도 보니까 입술이 많이 터지셨어요. 왜 좀 많이 요즘 가을철이잖아요. 그래서 네. 출동이 좀 많이 있고 또 야간에도 생각보다 출동이 많이 있어서 구조 출동. 구조 출동. 구조 출동. 어디야 위치가? 윤수봉! 거동하기가 어렵다고요? 다른 데 다치신 데 없으시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저희가 또 연락하면 전화 받을 수 있게 다른 데 전화하지 마시고요. 계절적으로 봤을 때 언제가 좀 제일 바쁜 계절입니까? 비율로 따지면 이제 봄, 가을이죠. 아무래도 아, 산행하기 제일 좋아요. 네, 산행이 너무 좋으니까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아. 저희가 출동 나가면 대부분 다 실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한 사고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사진 찍을 때 계곡이나 풀숲에서 찍는 것보다는 정상에서 많이 찍잖아요. 아. 그러면 정상에서 이제 다 올라왔어요. 동호회 끼리 가서 어 사진 찍어줄게. 내가 가서 유렉스 내가 사진 찍어줄게 이렇게 하다가 추락했어요. 사진 찍어주다가. 아 좀 더 이쁘게 찍으려고 좀 뒤에 가서 왜냐면 이제 이렇게. 많이 많은 분들을 담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앵글이 안 들어오잖아요. 앵글 안 들어오니까 뒤로 뒤로 하시다가. 뒤로 뒤로 하다가 근데 바로 여기 낭떠러지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냥 그것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냐 시신 수습을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다쳤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가서 약간 안타깝지만 이제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저희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무조건 빨리 가죠. 그래도 미칠 것 같아요, 진짜 가는데 그. 평소 때보다 빠른 속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제 페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엎꼬치 나오고 막 이제 그럴 정도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막 네 발로 올라갈 때도 있죠. 저희는 포기 않고 그냥 가죠. 무조건. 저희가 슈퍼맨이었으면 살릴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에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지금 남들보다 빨리 가긴 했는데 이거보다 1분이든 15분이든 더 빨리 갔었으면 이 사람 살았을 수 있을까? 이제 산악 구조대라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구조가 좀, 네, 좀 있을 많이 것 같아요.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9월 장마가 끝 무렵이었는데 네.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낙뢰 사고가 발생했어요. 낙뢰가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신고한 본인이 낙뢰 사고를 당하신 분인데 통화가 가능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리 쪽에는 그 낙뢰가 지나간 흔적이 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와.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번개가 그냥 뭐 뭔가 그런 거를 아, 번개에 직접 맞지 않으시고 물이 흐르잖아요. 그 물을 타고 그 번개가.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번개를 맞았으면 거의 그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살 확률이 없고요. 없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흐르는 물에 물에 가시다가 근데 이제 그분도 다 다리로 이렇게 통해서 나갔어요. 위로 올라가지 아, 않고. 올라가면 예전에, 올라가면 이제 다행이었어요. 근데.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헬기가 비가 많이 오면 헬기가 못 떠요. 그래서 헬기가 못 들 걸 가정하에 들 것도 가져가고 제가 업을 수 있는 장비도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산을 올라갔고 근데 현장 갔는데 50대 부부하고 20대 학생이 있었어요. 세 명 다 낙뢰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세 명 다요. 근데 그거를 미처 그 신고하신 분이 그것도 생각 못 하셨고 저희는 이제 당황했죠. 한 분만 구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제 헬기 빨리 부르자. 어떻게든 처치해야 되니까 해서 헬기 불렀는데 헬기가 왔다가 이제 항공대원이 내려왔어요. 갑자기 돌풍이 불더니 아우. 제가 느끼기엔 우박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희도 대원도 너무 춥고 저체온증도 있고 그 환자분도 그렇고 여기서 너무 시간 끌면 안 되겠다. 이 사람도 큰일 난다. 그리고 저쪽에서 계속 천둥이 치는 거예요. 이게 천둥이 저한테 계속 올까 봐 그래서 불안하고 저도 무섭고 무서웠어요 사실은 대원들하고 같이 들 것으로 하고 제가 20대 학생을 제가 업었어요 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등산 세트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을 메고 그래서 이제 계속 내려갔죠 3시간 동안 3시간을요? 네. 아니 비가 오고 미끄럽고 3시간을 그나마 제일 가까운 곳을 가는 게 3시간 코스예요 야, 가시면서 계속 두 분이 대화를 하시면서 네, 뭐 학생이고 뭐 군대 얘기도 하고 운동 얘기도 하면서 힘들어요. 서로 힘드니까 얘기를 하면 시간을 약간 그를 좀 그 이런 네. 그 어려움과 고통을 조금 잊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계속 얘기를 좀 하셨군요. 다른 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내려올 경우 있으면 항상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시간 동안 얻고 내려오면서도
쉬는데 앉아서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포기할까 봐, 퍼질까 봐. 그래서 엉거주춤 자세로 서 있어 쉬고 다시 이제 숨 고르고 또 이동하고 계속 상태 물어봐야 되고 물어보다 괜찮으면 이제 또 다른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는데 제가 이제 양내 사고가 좀 큰 사고라서 이제 그 이후에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근데 혹시 내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물어보니까 이름을 알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아, 그때 제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에 그 이름이 저희가 이제 써져 있어갖고 그 이름을 기억해서 말씀드렸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한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그 사람은 세 분을 다 구조했다는 걸. 이게 좀 일하시면서 좀 허탈했던 순간들도 좀 있으시다고 그래요. 버거리 좀 사람들이 많이 쏘이잖아요. 쏘이죠. 신고를 받았을 때 이분이 호흡곤란이 왔대요. 벌이 쏘이셨는데 네. 현장 가니까 이제 와 누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계셨는데 사태의 위험성을 인지했고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구급대원들도 같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치하기 또 수월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방에서 처치할 수 있는 처치 다 해드렸어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이제 헬기도 왔고 헬기 이송할 무렵에는 정신이 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치료 잘 받으시라고 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아, 2주인가 3주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 누군데 그 등산할 때 비싼 건데 없어졌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일단 감사합니다가 우선 아닙니까? 등산 스틱을 물어보더라도 일단은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원래 대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우선이지 어떻게 등산 스틱을 그래서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뭐지? 하다가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저희가 이제 영상이 있어서 보다가 거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 드려서 그거 우리가 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그냥 알았다고 그냥 끌어버렸네. 아니 본인 생명을 구했는데 어떻게 고맙다는 얘기 없이 등산 스틱을 찾습니까? 산 지 얼마 안 됐다고. 선생님! 선생님! 정말 누군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 왜 이렇게 진짜 이 좀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계실까요? 저희는 다 이해합니다. 다행인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는 그분 생명을 살렸으니까. 아, 근데 진짜 너무하시다. 근데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아, 열받아 지금. 그분이 만약에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면 돈이 있는 줄 모르고 같이 욕하고 계실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돼 가지고 말이야. 이게 근무 시간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이제 뭐 교대 근무라서 이제 오늘은 뭐 주간, 내일은 당번이라고 하는데 당번은 24시간 근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저 소방장님께서는 어떤 근무를 제일 선호하세요? 저는 사실 사무직이죠. 사무직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갑자기 본심이 나와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었는데, 예, 알겠어. 아, 이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깔끔하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예. 가끔 이렇게 그냥 스튜디오 이렇게 앉아가지고 상반신만 나와가지고, 예. 자, 보시죠. 네, 아, 이거 참 부러울 때 있어요. 아, 저는 사실 좀 약간 지구력이 떨어지는 스타일이라서 산도 약간 지구력이 필요하잖아요. 있어야죠. 좀 어떻게 해야지 좀 산에 흥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소년? 우선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둘레길 위주로 한번 산책을 해보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사귀는 이성 친구가 산을 좋아하면은 그러면 이제 네, 통합니다 이제 그 더 친밀감 더 느낄 수 있고 같이 땀 흘리다 보면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구나. 갑자기 소방장님 갑자기 스킨십은 무슨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아 지금의 아내 되시는 분하고 네. 산에서 만나셨어요? 같은 제가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춤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무슨 춤 동호회? 스윙 댄스라고. 스윙 댄스. 빠바바. 박진영 씨가 하는 댄스. 아, 그 동아리를 하시다가. 거기서 만났는데 같이 산을 계속 가셨어요.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다. 소방관이 된 이유는 혹시? 예. 좀 구구절절한데 저 같은 경우는 가족사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집안이 좀 안 좋았는데 형이 이제 가장 역할을 했어요. 네. 그래서 형은 좀 형도 남자답고 운동도 잘하고 뭐 해병대나 막 특전사 같은 데 가고 싶어 했는데 집안 형편에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군 대치복무를 방위산업체라고 네, 대치복무를 당시에 네. 네, 대치복무를 했고 그 와중에 저도 이제 그거를 보다 보니까 아, 이거를 형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군대를 가고 군대 가면 동시에 이제 소방관을 제가 준비했어요.
집안 환경이 또 조금 이렇게 넉넉지 않다 보니까 네, 그렇죠. 예. 형님도 그렇고 내가 좀 집안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좀 찾다가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특전사 출신이십니까? 네, 특전사였습니다. 어. 저희 형 같은 경우도 직장 동료 만나면 우리 네, 형이 좀 저를 좀 자랑스러워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한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형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너, 형이 너 얘기 많이 했다. 항상 하더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소방관에 대한 오해가 좀 있을까요? SNS나 대중매체 같은 경우에 저희 소방관들이 이렇게 화재 진압하고 이런 자리에서 컵라면을 먹는다며 이렇게 나와요. 좀 예. 이게 그게 항상 나와요. 긴 시간 동안 화재 진압을 하시고 고단하시고 힘든데 이제 그 시간을 내서 이제 컵라면을 네. 드시는 모습이 예. 근데 고생하시고 난 왜 자꾸 나오는지 저는 싫어요. 왜요? 왜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예산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고 장비도 있고 복지도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불쌍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죠. 아, 그래요? 생각하고 있어요. 잘해요. 저희도 잘하고 불쌍하지도 않고 약간 뭐 얘기하면 물론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너무 고단하고 고되고 힘든 일을 하시는 네, 건 맞으나 알아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걱정하실 만큼 그렇게 안 되지 않으니까 네. 불쌍하다 내지는 안 됐다 가볍게 여기는 거는 조금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자,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 예, 제가 사무직 갈 때 당직을 쓴 적이 있었어요. 네. 당직을 그래서 밤에 근무를 하는데 와이프가 그때 여자친구였죠. 놀러 왔고 항상 뜨거웠는데 그날은 그냥 보내기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으슥한 데 가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뜨거웠어요. 뽀뽀하셨구나.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저기 네, 이용진 씨가는 에로 부부라고 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아니 거기 이제 그 전문적으로 지금 다른 프로 지금 또 소개하고 그래 네. 지금도 설레십니까? 그만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You kis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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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것은 폭약을 터뜨릴 때 불을 붙이는 선을 말하는데요. 오늘날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흔히 화재 현장 감식 후 발화 원인이 이것 역할을 했다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도화선? 도화선. 정답은요? 자, 도화선 정답입니다. 예! 야! 자,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받는 거예요? 그럼요. 상관들 노래 하나 틀어 드리거든요. 네? 노래. 노래요? 네. 저요? 네. 갑자기 생기네. 그 박진영 씨의 그 스윙 베베. 예. 근데 기억이 안 나서. 그거 틀어 드린다고요. 지금요? 예.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 갑자기 그래?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뭐 한번 해 보실래요? 저는 틀어 드리고 인사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야, 감사합니다. 지금